교황의 콜롬비아 방문 소식은 현지에서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500년 전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루터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최근 바오로탈 출판사가 낸 책, 루터,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다를 통해서인데요. 신학적으로 전혀 다른 견해를 주장하며 가톨릭 교회에 당시 부패상을 겨냥했던 루터와 오늘날 교황의 대화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517년 95개조 논제를 내걸고 부패한 유럽 교회를 향해 일침을 가했던 마르틴 루터. 교회 쇄신을 요구하며 당시 교회가 죄인들에게 아무렇게나 면벌부를 판매하고 부패하는 모습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는 이후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촉매가 됩니다. 다름을 주장하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나갔던 그가 책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습니다. 이탈리아 소설가이자 다큐 작가인 루카 크리파가 지난해 출간한 책을 한국 가톨릭 사목연구소 부소장 고준석 신부가 번역해 내놓은 책 루터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다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적 견지부터 기도와 성사, 세상에 대한 가르침, 말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두 인물이 가상으로 대화를 펼치는 모습이 눈길을 끄는 책입니다. 루터는 당시 백성을 돌보지 않는 일부 주교와 교황청의 관료적 행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교황은 오늘날 사도자 활동으로 선보였던 문헌을 통해 조목조목 교회의 뜻을 전하는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은 사랑과 기쁨을 약속하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데에 두 인물은 한 목소리를 내며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번역자인 고준석 신부는 루터와 교황에 다르면서도 같은 신앙적 견해를 두루 이해하고 판단하도록 돕는 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 독자들이 판단을 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또 서로가 다른 점은 어떤 것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신부는 책을 통해 다름과 분열보다는 일치와 화합, 하느님이 진정 원하는 바에 대해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한 뿌리에서 난두 종파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좋은 때입니다. CPBC 이정훈입니다.